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반다이의 수작은 이거야. 반다이 남고 우리 일본 친구들의 수작은 일단은 검수와 신샤오로 다이아몬드를 진짜 다 빨아먹고서 현질 과금 유도해서 이 공복 빅만과 카타쿠리로 과금을 유도하는 거지. 이 친구들 참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바로에 현질 많이 하지 마세요. 나 지금 200개 남겨놨어. 그때 한 바퀴만 딱 돌리고 과감하게 포기했잖아. 안 되면 포기하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지금 렛츠 고. 자, 이 3타 때리는데요. 벌써 불이 나와요. 불이. 칼에 벌써 불이 붙어. 와, 이것 봐. 야, 좀 뭔가 뇌신의 비슷한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아. 그치? 야, 씨. 이거는 스킬이야, 뭐여. 다시 한번 볼까? 자, 원, 투, 쓰리 하면 그냥 가고요. 깃발 뽑고요. 자, 이거 뇌신의처럼 번개 한방 날아가고요. 이게 지금 제우스에서 번개 효과가 그냥 어느 정도 조금 잔여 느낌으로 좀 남나봐. 스킬인지 아니면 효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다시 한번 보자. 기법 대 체력 회복하네요. 자, 기법 대 체력 회복하고. 자, 번개 한방 진하게 주고. 여기서부터. 이거 봐, 제우스에서 감전 효과가 계속 남아있어. 한 방에 그냥 모아갖고 빡 때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이렇게 모아서 때릴 때 과연 스킬 이제 여기서 간섭을 받을지 이게 조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 지금 같은 경우는 간섭이 없었어. 다시 한번 보자. 원, 투, 쓰리. 여기서 깃발을 뽑고 그리고 그래 스킬을 한번 써주고 그래 감전 효과가 남아있고 스킬 쓰고 난 다음에 여기서 모아서 때릴 때 과연 간섭이 있을지 요 스킬 쓸 때 간섭이 있을지 요게 제일 궁금한 부분인 것 같아. 다시 한 번만 복습. 자, 오, 한번 기지개를 한번 쫙 펴면은 감전 효과가 짜르륵 번개가 짜르륵 칼을 한 방울이 누르면 세 명이 그냥 나가 떨어지는데 과연 간섭을 받을 것인가. 비켜면 개웃기네. 자, 뭐 요런 느낌이다. 자, 카페에서 주는 소식입니다. 자, 지금 원바로에서 뭐 1.5주년 됐다고 아까 실망했어. 그거에 대한 거 내가 일단 보여줄 거야. 자, 1스킬은 일단은 카타쿠리만 놓고 봤을 때는 루피타로 엘리펀트건 느낌이 난다. 2스는 2년 후 루피의 엘리펀트건 느낌이 난다. 뭐 더블로 때린다는 거지. 자, 사실은 메인은 여기 빅맘이지. 뭐 여러 가지 나왔어. 1스는 전기 충격기 느낌. 그 전기를 자기 주변에 붙여서 전기에 닿으면 데미지를 준다. 자, 그리고 샹크스보다는 거리가 짧다. 기본 공격은 나폴레옹의 불이랑 슝슝한다. 사기사기. 그리고 내일 다이아 50개를 주고. 자, 카타쿠리 등장이요. 자, 원, 투, 쓰리. 자, 깃발 빨리 뽑고요. 자, 그리고 떡으로 변해서 도넛으로 때리고 여기서 요거 철퇴 때리고. 자, 전반적으로 요런 느낌 다시 볼게. 전반적으로 타격 위주의 캐릭터인 건 분명하다. 타격 위주의 캐릭터인 건 확실하다. 다시 한번 봅시다. 근데 공속이 그렇게 빠르진 않다. 자, 깃발 뽑아주고요. 자, 여기서 도넛으로 쳐주고요. 위에서 아래로 번개로 내려쳐주고요. 연타로 때려주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런 느낌. 자, 2스 때 체력 회복한다. 우리 쌍디의 좋은 지적이라고 해야 되니? 아무튼 예리하게 잘 봤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2, 3. 여기서 꽂아주고요. 그리고 도넛으로 쳐주고요. 근데 스킬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아. 전반적으로 넓지 않고 내가 봤을 때 이것도 분명히 확률 낮게 나온다. 다시 한번 보자.
어, 스네이크맨이랑 느낌 좀 비슷한 것 같아. 전반적인 공격 속도나 이런 게 좀 비슷해. 자, 원, 투, 쓰리 때려주고요. 자, 깃발을 뽑아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떡도넛으로 때려주고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펀치로 내려주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 느낌을 보면 알지만 스네이크맨과 조금 비슷한 느낌 많이 들고. 자, 마지막으로 오겠다. 전반적으로 스네이크맨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고, 그리고 타격 위주의 캐릭이다. 너희들도 알겠지만 스네이크맨이 타격 위주의 캐릭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네이크맨이랑 메인으로 붙었던 캐릭터잖아 이게. 그래서 전반적인 컨셉이 조금 비슷하게 좀 잡혀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 근데 데미지를 확실히 각성 카타쿨이니까 그래도 데미지는 더 많이 주겠지. 그래서 요게 이제 내일 나오고서 좀 키워보다 보면은 우리가 수요일날 원바로 이제 8월 종합해서 다시 새로운 시즌 탑12 캐릭터 순위를 매겨보면은 어느정도 정돈이 많이 될 것 같아. 그치? 이것 봐, 다들 느끼지만 스킬 범위가 좀 좁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처음에도 이런 영상 보고서 처음에 내 캡틴 키드한테 뿅 갔는데 막상 써보니까 되게 별로였잖아. 그런 느낌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치? 자, 그렇다면 형은 일단은 소개를 해줬고, 자 이제 내일 뜨게 되면은 과연 이제 다이아를 50개를 또 준다고 했어. 그래서 다이아를 50개를 주고, 아 우리가 너희한테 인심 썼다 라고 하면서 50회, 처음에 50회 줬을 때는 절대 나오지 않겠지. 그리고 반다이가 현계정에 풍류의 BL 걸었으니까 빅맘이나 카타쿠리가 딱 하나 뜬다. 많이 뜨면 하나 뜬다. 장담한다. 많이 뜨면 하나 뜬다. 많이 뜨면 하나. 그래서 너희들한테는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마왕이가 왔으니까 카타쿠리 한번 더 보겠다. 스타트. 자, 25초 영상입니다. 마왕이는 이거 현질을 해서라도 뽑겠구만. 뭐 전반적으로 요런 느낌. 뭐 지금 우리가 분석하건데 스네이크맨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의 캐릭터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스킬의 형태가 좀 많이 다르고 속도는 내가 봤을 때 좀 비슷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격력 메달을 매겼을 때는 아까 빅맘을 봤지만 빅맘이 일단은 초패캐에서 넘사캐가 될 거고, 그러고 나서 봤을 때 카타쿠리는 그냥 무난무난한 캐릭터가 좀 되지 않을까, 스네이크맨 정도의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신캐를 내겠습니다. 8월 25일 날 신캐를 내겠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인 맛 싸는 것 같아.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 그지? 오네가이시마스. 얘들아 잘 부탁드려요.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 이러면서 요 영상을 공개했구나. 자, 카타쿠리 영상과 자 원, 투, 쓰리 때리는 거 공개해주고. 그래 확실해. 내일 나오는 거 확실하다니까. 자, 도넛 때리는 거 보여주고. 자, 이렇게 해서 카타쿠리 공개했고, 바로 이어서 야 이거는 카타쿠리에요 여러분 잘 부탁해요, 여러분들 현질 많이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그지? 자, 스킬 1과 스킬 2를 소개해줍니다. 내가 이렇게 소개해줄 테니까 너희들 현질 많이 하세요, 이런 내용인 것 같아. 그지? 자,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형이 예상이 계속 맞아 떨어지는 게, 처음에 떡밥 든 게 결국은 다 현실이 되고 있어. 내가 다 개발 중 캐릭이라 그랬잖아. 그 개발 중 캐릭들이 지금 하나 두 개씩 나오고 있고, 일단 시저가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요거 다음에 이제 시저 크라운이랑 이제 버기가 이제 징검다리 형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개발 중인 캐릭터가 한 두 개 정도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자, 그거 카타쿠리 특성 보면 후지토라보다 더럽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거 방어형으로 나오네. 소나데스요. 자,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이 그림 놓고 너무 말을 많이 해. 잘 부탁드립니다. 현질 많이 해주세요. 자, 빅맘 나옵니다.
자, 원, 투, 쓰리 바로 날라가고요. 자, 여기도 원, 투, 쓰리 바로 날라가죠. 자, 깃발을 이렇게 뽑습니다. 등치도 좋아요. 자, 공복빅마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자, 번개 한번 주고 여기서 감전효과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요. 계속 데미지를 줍니다. 여기서 모아서 한 방에 쳐줍니다. 근데 여기서 간섭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빅맘입니다. 여러분들의 빅맘이고요. 현질 많이 해주세요 라는 얘기인 것 같아. 자, 여러분 스킬을 소개합니다. 이 정도로 좋으니까 여러분 현질 많이 해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까? 뭐 이런 내용이다. 자, 얘들아 이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일 적당히 해라 얘들아. 또 리셋도 엄청 돌리지 말고. 검수나 신상 뽑으려고 니네 안 그래도 리셋 엄청 했는데 또 리셋 하면은 와, 야 이거 완전 거의 리셋충 아니겠냐? 그러니까 리셋 절대 하지 말고 일단은 모아놓은 거야. 300개 이상 모아놓은 친구들은 한 뭐 올인하면은 빅맘이나 카타쿠리 하나 정도는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오케이? 형은 한 그 정도 예상하고 있으니까 얘들아 그렇게 해서 내일 2시에 요 공복 빅맘 드디어 검수와 신상을 잡을 이 공복 빅맘과 이제 카타쿠리 각성 카타쿠리 이름하여 각타쿠리가 뜨니까 너희들도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란다. 형은 블랙리스트에 걸려있는데 내일 한번 2시에 그래도 실방 딱 켜놓고 일하면서 한번 뽑아볼게. 오케이?